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은 더 바빠집니다. 추석 민심을 토대로 각자의 정국 구상에 따라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때문인데 특히 국회는요. 수요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을 하면서 이 추석 민심 어떻게 하면 국감 시즌 내내 이어갈까 하는 이런 고민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쁩니다. 네,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강은하 기자, 21대 국회 첫 국감입니다.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 걸로 보이나요? 네, 국회에선 오는 7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. 이번 국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을 두고 이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.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이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. 추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보좌진에게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추 장관이 아들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관련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남편, 아들, 딸, 부대 관계자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복지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이 삼성 서울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. 국민의힘은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비롯해 행안위 운영위 등을 총동원해 이 사건의 전무를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오늘 여야 원내대표 모두 각각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 중간 점검 결과와 이어질 국감 준비 상황 등을 밝힙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.